네, 용인 의뢰 김민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 요청을 아까 주셨다고 그랬는데 안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 자료 요청 자료 내용이 뭐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외환 거래 내역, 환전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이런 겁니다. 그리고 현금 인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직 안 주신 거죠? 그 의원님 그 환전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이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드리는 것은 제 그럼 제가 적시하는 시간은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전체를 다 말고 적시하는 시간 기간을 적시하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 예금 통장의 사본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이 요청하시는 게 요청하시는 대로 전체를 사본을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렵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만 지난 4년간 15회입니다. 이번이 16회째입니다.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지금 15회를 하면서 16회째인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여태까지는 위장전입, 논문표전, 부동산 투기, 과다 재산 증식, 병역 이런 것들로 후보자가 낙마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좀 이상합니다. 소득이 부부 합산해서 186억 정도의 소득에 세금은 61억 냈고요. 가처분 소득이 125억인데 재산은 11억 주는. 그래서 즉 136억의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썼는가가 지금 저에게는 핵심입니다. 그것을 지금 소명하라라는 거거든요. 그 소명하기 위해서는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근데 안 주시겠다는 건데 이걸 아까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면 열심히 살고 그리고 세금도 내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많이 쓴 건 없지만 이런 거 다 소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취지가 맞습니까? 의원님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내용은 2013년에 그런 같은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지적하시는 바를 받아들여 저희가 가처분 소득 자체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부부가 한 달에 카드 대금을 합해서 2천여만 원 정도의 이 소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비와 또 남편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 대금이 모두 다 합해진 금액입니다. 남편은 15년까지는 아마 그 소득의 규모가 예전과는 달리 재조정이 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이 좀 이 현실 주신 자료하고는 좀 달라요. 2012년 부부 합산 12억, 13년 12억, 14년 10억, 15년 8억이에요. 맞죠? 주신 거예요? 자,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2억 정도 소명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돈이 어디 갔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난 13년간 지금 14년간
136억을 어떻게 쓰셨냐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1년에 2억씩 쓰셨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억의 자금을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쓰셨느냐 이 질의를 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여가부 장관 청문회 때는 인간관계 좋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썼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얼버무리시면 안 돼요. 위원님 제가 2013년 이전과 2013년 이후로 나뉘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공제분이 공제가 되지 않았고 또 제가 아이들을 해외에서 공부시키면서 송금한 이 송금 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게 과다 생활비가 부모님, 계산이 됐습니다. 송금액은 5억이에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유학비용으로 5억 나갔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1년도에 10억 7천만 원이 계좌에서 사라지는데 이 돈은 어디 갔습니까? 위원님 제가 저렇게 해서 계산해서 주시면 지금 이 안에서 이 서류를 볼 수도 없고 저게 정말 저 때에 인출이 된 것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저렇게는 이 자료를 후보님, 이거는 볼 수가 제가 없었습니다. 후보님, 제가 상상력이 뛰어나서 지금 이걸 작성한 게 아니고요. 이건 관보에 있는 것을 정리한 거예요. 제가 토시 하나 건드린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 지금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1년 저 돈이 사라진 계좌들이 있습니다. 삼성증권, 시티은행, 신한은행 적어도 이 세 계좌는 배우자, 후보자 포함해서요. 통장 거래 내역을 주십시오. 저것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득에 비해서 그 다음에도 3억 정도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 제가 보기에는 저런 것이 합리적으로 맞아 들어가려면 도둑을 맞았거나 벽장에다 지금 시험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은 나름대로 맞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외환 거래 내역 그리고 현금 흐름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주셔야죠. 위원님, 저는 환전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필요하게 아이들이 필요한 돈은 다 아이들의 그 학교의 계좌나 이런 쪽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 부부는 소득이 하나도 어디 누수가 되지 않게 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 수년 동안 이 그 매해 재산 신고를 해오면서 제가 그렇게 멀쩡하게 있는 소득을 어디다가 유출하거나 은닉하거나 할 수 있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를 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180억이 넘고요. 세금을 60억 냈고요. 그런데 재산은 55억이에요. 그런데 쓴 돈은 없어요. 그래서 그 쓴 돈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라고 했더니 지금 이만저만하게 해서 1년에 약 2억 정도는 카드로 쓰고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의원님. 네? 그거는 2013년부터 제가 그럼 2013년 말씀드린... 전에 거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의원님. 2013년 이전에는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을 받은 바와 같이 그렇게 이 소비 규모에 대해서 제가 저도 국회의원을 했었고 의정활동을 했고 또 이 사무실 남편의 사무실은 사무실 운영비라는 것이 한 푼도 경비로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보면 회사에서 사무실 운영비로 할 수 있는 것, 뭐 부서 회식비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마치 제가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집에서 쓴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거였고 2013년 이후에는 그 지적에 따라서 사무실의 운영 비용과 또 저희가 생활하는 비용들을 면밀하게 좀 관리를 해왔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금액이 100억대예요. 가처분 소득에 대한 소명이. 자 그리고요 아까 요청하신 그 외환 환전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중에 외환 환전 내역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외환 환전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은 의원님께 소상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송금 내역은 소상하게 드릴 수 환전 있습니다. 환전 내역은요? 환전 내역은 환전은 별로 하지도 않았고 현금은 의원님 생각해 그렇죠. 하실 외환 수 있지만 거래 내역은 애들이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환전 내역이라는 게 외환 없습니다. 거래 내역. 해외 외환 거래 내역이 뭡니까? 혹시 그 저 2억 빌릴 때요. 어머니께 2억 빌릴 때 네. 동생한테 빌리셨죠? 어머님이 관리하고 계시던 동생의 한국 계좌에서 네. 2억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어머님 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동생 통장에서 온지는 몰랐습니다. 동생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죠? 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가처분 소득이 있는데 돈을 빌리다니요. 말이 됩니까? 아,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거의 임대차 보증금 해서 거의 4억 가까운 돈이 필요했는데 그때는 이제 공천 신청한다고 종로에 건물과 또 이 제가 살 집을 구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예금이 그때 그 임대차 보증금을 다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서 남편은 집을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모자라는 현금은 제가 어머니께서 만기 없이 빌려주실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 돈을 어머님께서 빌려서 썼습니다.